21만 52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는 동사는 2015년 4월 1일을 기준일로 분할 전 메가스터디에서 중고등 온오프라인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되어 교육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사업 부문별로 보면 초중등 사업 부문, 고등 사업 부문, 대학 사업 부문, 취업 사업 부문, 임대 관련 기타 사업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업 부문별로 온라인 강의, 학원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도서 등의 재화를 국내 고객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5년 4월 메가스터디 주 로부터 중고등 온 / 오프라인 교육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동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재상장하였음. 대시 주요 사업으로 초중고등부 온 오프라인 교육 사업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IB 기명 인수 및 12월 메가 CST 설립으로 대학 편입학 및 공무원 시험 시장에 진출.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주 IB 기명, 주 메가 JNC, 세이솔, 주 커리어 게이트, 메가 CNS, 주 메가 위드, 주 마이스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엘리하이 등 초중등 사업 부문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한 가운데 고등 및 대학 부문 등의 수강생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소폭 상승. 대시 온라인 교육 시장의 양호한 성장세로 엘리하이, 메가스터디 등의 수강생 증가가 기대되며 ST 유니타스 인수로 공무원 교육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며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메가스터디 교육의 시가총액은 5,93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1위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상장 주식수는 1186만 1800여든 주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퍼은 5.77배이고 추정 퍼은 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1.1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1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73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71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661원이고 추정 EPS는 9,178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2배. 35,19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2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83,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28번지억 원, 990억 원, 1,35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0번지억 원, 815억 원, 996억 원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8번지 60%이고 유보율은 35,087.0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8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9-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0.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만 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만 9,100원보다 9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만 9,5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